그래서 112절까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서 112절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894쪽입니다. 구약성경 894쪽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재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아서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아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아멘. 참 어려운 때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하나 하는 생각도 들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좋은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또 사랑하는 자녀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겠습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게 그 심정들을 적어서 보낸 몇 개 문자가 있는데 목사님 참 편리한 예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리도 마음이 불편할까요? 그런 글도 있고 또 교회가 이렇게 그립고 주일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는 것이 그렇게 소중한 것인지 예전에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하는 글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교회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각지에 우리가 흩어져 있지만 남대문 교회의 이름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신앙 공동체임을 이렇게 영상 예배를 통해서 드리지만 함께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의 환난을 두고 평생에 처음 겪는 일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정말 최근에는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70살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이미 이러한 일들을 겪으신 분들이십니다. 올해가 6.25 70주년이니까 그 당시에 10살 미만이었다 할지라도 사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억하지 못해도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큰 고통을 체험하신 분들이 대개 70살 이후에 70살 이상의 우리 어르신들입니다. 사실은 그런 재난을 우리가 겪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 이 사태를 큰 재난이라고 하는데 그러나 영적인 사역을 감당하는 저로서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재난보다 더 큰 재난은 없습니다. 가장 큰 재난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면서 또 더 크고 무서운 재난이 닥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이 시대를 4차원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를 지칭하여 IT 세대 혹은 AI 세대라고 하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인터넷, 디지털, 인공지능 등등을 무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보 1면에도 역사적인 교훈을 무시하지 맙시다 하는 말씀으로 잠깐 꼬집었습니다만은 잔다르크 신드롬이란 말이 있거든요. 이 말을 그냥 지나간 말로 덮어버리면 안 됩니다. 잔다르크는 프랑스의 전설적인 영웅입니다. 여성이지만은
영국과 프랑스의 백년 전쟁을 종식시킨 인물입니다. 이 긴 전쟁이 끝났을 때 사실 잔다르크는 이미 화형을 당한 이후였습니다. 그러나 잔다르크는 그때까지 생각했던 놀라운 고정관념들을 몇 가지 깨뜨렸습니다. 첫째는 남성 위주의 전통적인 생각을 깨뜨린 여성입니다. 100년 동안 연전연패를 거듭하는 전쟁을 프랑스의 승리로 끝맺게 했습니다. 기록에 보면 이 화포, 대포를 다루는 전략이 지금까지 완전히 다른 신기술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기성세대와 신세대의 기술적인 차이, 이 세대 차이를 표현할 때에 잔다르크 신드롬 하는 말을 씁니다. 이 신드롬이란 말은 증후군이란 말이죠. 좋은 말이 아니죠. 그렇지만 고정관념을 이길 수 있는 혁신적인 신기술을 얘기할 때에 잔다크 신드롬이라는 말을 씁니다. 남성 중심의 시대에 오히려 월등한 지휘 통솔 능력을 발휘한 잔다르크의 업적. 신드롬이란 말이 긍정적 표현은 아니지만 이 시대의 변화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물론 기존 방식이 다음 세대와 신기술을 따를 수는 없습니다. 먼 앞날을 생각해 보면 당연히 존중되어야 할 방식이 새로운 기술들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역사를 강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동양의 사사기나 과거의 교훈을 들먹이지 말라는 이야기에 오히려 제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기술, 새로운 방법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왜? 세상이 변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선배들의 경험이 무시되거나 과거의 역사를 등한히 여기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저는 이번 이 사태를 보면서 먼 옛날의 얘기지만 성경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과거의 그들이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했는가 하는 그 경험들이 성경에는 얼마든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나간 역사를 강조하는 것은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다가올 미래를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온고이 지신을 얘기합니다. 사자성으로는 그냥 온고지신이라고 하죠. 원문 그대로 보면 온고이 지신이면 가이 위사의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옛것을 익혀서 새것을 알면 남의 스승도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공자가 한 얘기지만은 내가 내 제자들에게 옛날 얘기를 했더니 얘들이 새로운 것을 알더라. 그게 온고지신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해 아래 새것이 없습니다. 어제가 없는 오늘이 없고 오늘이 없는 내일이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백신이 중요하고 치료제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절대적인 신기술, 새로운 방법을 무시하거나 존중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미 성경은 전염병까지도 피할 길이 있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얘기하고 과거의 역사를 얘기하면 꼭 뒤떨어진 사람들처럼 생각합니다. 역대하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솔로몬 시대도 전염병이 있었어요. 자, 그 다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뭐 러시아나 한국이나 혹은 프랑스나 독일 같은 나라에도 과학이 발달하고 학문이 발달했지만 그래도 지금은 미국을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미국 대통령이 3월 15일 날 무슨 날로 결정했습니까? 처음으로 모든 미국 사람들은 국가를 위해서 코로나19 이 위험한 사태를 위해서 모든 미국 국민들은 기도하는 날이다. 그래서 국가 기도의 날로 선포했지 않습니까? 과학을 몰라서 그렇습니까? 그들이 새로운 신기술이나 혹은 새로운 치료제 개발에 대한 중요성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신기술이 필요합니다. 치료제 개발해야 합니다. 예방하는 백신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말하는 선진국 미국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전염되어 와서 미국을 어지럽히겠다 싶으니까 가장 먼저 한 일이 뭡니까? 모든 국민들이 기도해야 된다. 기도의 날이다. 여러분 오늘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드렸던 이 기도는 결코 이 시대라고 해서 무시했어야 될 내용이 아닙니다. 이 판국에 왜 성경을 들고 나오냐고 반문하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이 기록될 그때와 지금은 시대가 다르다고 해서 그 치료 방법이나 하나님의 도우심까지도 부인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한다면 저도 할 얘기가 있습니다. 디지털도 인공지능도요, 사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뛰어난 과학과 기술을 얘기하지만 결국은 그 모든 자료와 정보는 사람이 제공하는 겁니다. 이미 벌써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이나 어른들의 경험이 존중되어야 함도 이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109절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니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이 체험적인 고백이 우리에게도 정말 힘이 됩니다. 모든 위기의 극복 방법은 신기술 개발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남대문 교회 초대 제1대 장로님이셨던 에비선 장로님은 손을 씻자 하는 그 선교사의 그 군면이 우리 한국 사람, 그 당시 한국 사람들이 전염병의 위협으로부터 구출받는 큰 힘이 되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지금도 강조하는 게 뭡니까? 손 씻는 일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험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오늘날 질병들이 저는 사탄과 참 많이 닮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성도들이라면 이 사실을 빨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제가 할 이야기를 이단의 교주가 말입니다. 먼저 떠드는 바람에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꼭 이단들이 하는 짓들이 이런 짓들입니다. 그러나 개의치 않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신천신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걸 따가지고 신천지로 떠들어 제끼니까 교회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어야 될 신천신지에 대해서 그만 입을 다물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교묘하게 우리보다 먼저 성경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말씀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 21세기에 무서운 질병들, 바이러스는 사단을 꼭 닮았습니다. 사단은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사단은 우리를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놈들은 호시탐탐 교묘하게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기회를 엿봅니다. 바이러스도 그렇죠. 특수한 현미경이 아니면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교묘하게 침을 통해서, 호흡을 통해서, 공기를 통해서 언제든지 호시탐탐 건강한 사람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당할 수 없으니 많은 사람들은 사단을 우상으로 하나님 모시듯 합니다. 바이러스를 이길 방법이 없으니까 온 세계가 지금 온갖 몸부림을 다치고 있습니다. 모든 영적인 질병과 고통을 일으키는 사단처럼 바이러스라는 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의 공세를 이기기 위한 영적 전투에서나 바이러스를 물리치기 위한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에도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한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도 새로운 방법이나 신기술도 꼭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어른들의 가르침이나 과거의 경험이 절대로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본론은, 그리고 오늘 말씀의 핵심은 시편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것도 가장 길다고 하는 시편 119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편은 체험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찬양입니다. 체험적인 신앙과 경험을 통하여 깨달은 바를 기도하며 노래한 것입니다. 놀라운 은총과 사랑을 고백하며 교훈하는 시입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 경험한 바를 고백하고 그러면서 후손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이 놀라운 은총과 사랑을 교훈하기 위한 것이 시편입니다. 아이들과 우리 청소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시편 가운데도 119편에 대한 특징을 간단하게 제가 다섯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이건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은 첫째, 성경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176절까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신구약, 우리 개역 성경, 신약 구약 성경의 가장 한중간에 있는 것이 시편 119편입니다. 한 문단이 8절로 되어 있습니다. 시편 잘 성경 한번 보십시오. 동그라미에서 다음 동그라미까지 8개 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몇 개냐면 22개입니다. 그러니까 8 곱하기 22 하면 176이죠. 네. 그래서 8절씩 22개, 22개의 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22개 히브리어로 알파벳은 22장입니다. 22장입니다. 그런데 매 첫 연, 알레프부터 시작해서 매 마지막까지 히브리어 알파벳 글자를 따서 22연으로 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119편은 보통 정성이 들어있는 시가 아닙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을 찬양하되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교훈하면서 고백한 가치가 있는 글이 시편 119편입니다. 더군다나 이 176절 가운데 딱 한 절,
22절을 제외한 175절에 틀림없이 절마다 들어가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말씀, 율법, 법도, 증거, 계명, 이런 모든 절마다 율법이라는 의미를 가진, 말씀이라는 의미를 가진,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모든 절마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편 119편은 그만큼 정성껏 그리고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시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 시 119편을 통하여 적어도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체험적 고백은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살길이고 모든 위기와 재난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배우는 일도 중요하지만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고백과 체험을 통해서 이것만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105절 보시겠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읽으신 첫 절이죠. 자, 같이 한번 읽읍시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우리 자녀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전제되는 것은요, 세상이 너무 어둡다는 겁니다. 지금 어둡잖아요. 지금 위기잖아요. 본래 세상은 어두운 겁니다. 그러나 세상이 어둡다고 소리치거나 몽둥이로 가지고 휘두른다고 해서 어둠이 도망가는 거 아닙니다. 이놈의 세상 왜 이렇게 어둡고 캄캄하냐? 원망하거나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어둡다고 탓하지 말고 나에게 빛이 없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빛이 있다면 반드시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반딧불을 켜면 반딧불만큼 밝아지고 촛불을 켜면 촛불만큼 밝아집니다. 형광등을 켜면 형광등만큼 밝아집니다. 태양이 떠오르면 태양빛만큼 밝아집니다. 햇빛보다 더 밝은 주님의 빛은, 그게 오늘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이, 주의 말씀이 세상을 밝히고 나의 길을 밝혀주며 인도하는 그 빛, 그 빛이 뭡니까?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율례입니다. 주님의 법도입니다. 주님의 계명입니다. 주님의 증거입니다. 이것이 시편 119편 전체에, 아니 성경 전체가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교회에서 신나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내 삶을 밝혀주고 내 인생의 등대가 되고 빛이 되는 주의 말씀만, 주의 말씀만. 그래서 이 시간에도 여러분 답답한 시간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는 이유도 주의 말씀의 소중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고담절입니다. 106절. 시편 119편 106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그렇죠.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비치고 내 발의 등이라면 그렇게 고백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심을 해야 됩니다. 나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대로 지키겠습니다. 이게 시편 기자의 체험적인 고백입니다. 그 말씀대로 따르기로, 그 말씀대로 지키기로 마음에 굳게 정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어린 소년이었지만은 느부갓네살 왕이 제공하는 산해 진미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뜻을 정했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랬을 때 다니엘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그 이방 나라에서도 그 혼란하고 환란의 시기에도 총리의 자리까지 이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환난보다 더 어려운 시대가 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무서운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총이나 칼이나 기타 무기로 우리를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탄은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예배 드리지도 않아도 된다. 예배보다 더 재미나는 일이 여기에 있다. 온갖 세상 문화나 풍조나 향락이나 혹은 물질이나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라도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하고 결심하고 예배드리는 우리들이 이 질병이 말입니다. 이 전염병이 우리의 예배를 방해할 것이다. 누가 생각이라도 했습니까? 그런데 질병이 지금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일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못 드리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영상이라도 예배를 드리게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떤 방법으로든지 어떤 위기가 오고 환란이 와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주의를 지키며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 결심은 변하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이 이르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고 그 법도를 지키고 맞습니다. 죄는 내가 지었으나 벌은 주님이 받으셨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대로 살겠다는 결심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시편 119편 176절을 다 말씀드릴 수 없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세 가지만 얘기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고백이 바로 돼야 된다.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님만이 첫 번째 고백입니다. 두 번째는 그 말씀들을 지키고 그 언약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주시는 복받는 백성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110절 말씀을 뛰어넘어서 보겠습니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 이후에 고백을 보시기 바랍니다. 111절입니다. 그랬더니,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한 나의 기업을 삼아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되니이다. 세 번째는요, 이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게 되는 복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내가 원수들로부터 어떠한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다 할지라도, 세상이 변해서 어떠한 환난과 위기와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니 주의 증거들로 나의 영원한 기업으로 삼았더니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즐거움을 주셨다는 고백 아닙니까? 이는 내 마음에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그렇습니다. 복입니다. 복. 복. 여러분 무엇이 복입니까? 시편을 읽으시고 시편 119편을 잘 읽으실 때 부탁입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는요, PC방에 간다든지 게임방에 가지 마시고 텔레비 보시고 연속곡 보시고 거기에 푹 빠져 계시지 마시고요, 이런 시간이 있을 때는 뭘 해야 되냐? 성경 읽으시랍니다. 귀해입니다. 정말 성경 읽을 수 있는 귀해 아닙니까? 주로의 찬스입니다.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그 말씀대로 지키기로 약속했더니 이런 복도 주셨다.
내 마음에 즐거움을 주시고 형통한 복을 주시고 그게 시편 119편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부득이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은 105절에서 112절까지 읽었지만은 16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합니다. 너무나도 감격과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되어서 위기 가운데도 고난 가운데도 나는 하루에 7번이나 주를 찬양합니다. 이어지는 165절 참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건 다 외우십시오. 같이 한번 봅시다. 165절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장애물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 빛대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도 샬롬, 큰 평강, 큰 평안이 넘칠 뿐만 아니라 장애물이 없다. 장애물이 없을 것이다. 여기서부터 큰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기도 응답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우리 선배들이 먼저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 환난을 이겼던 우리 선배들의 고백을, 체험을 우리가 바로 알고 깨달아서 우리도 동일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광야 40년 길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고난과 고통, 환난 중에도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을 허락하셔서 구원의 길,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라도 예배를 드리며 남대문교회 이름으로 한마음이 되어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까이 말씀을 두고도 엉뚱한 길로 쫓았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귀하고 아름다운 교회당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한 것으로 여겼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교회당의 소중함과 귀히 여겨야 할 예배를 소홀히 여겼음을 회개하오니 아버지 이제 용서하시고 사하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하나가 되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시되 하나 되지 못한 이 민족의 죄를 용서하시고 남을 정죄하고 자신의 고집만 내세우며 갈갈이 찢어진 이 나라를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속히 악한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여 주시옵시되 코로나 바이러스의 습격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질병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이번 기회를 통하여 죄악의 뿌리가 흔들리게 하시고 악의 세력이 뽑혀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이 어려움이 주의 말씀으로 인도받는 절대적인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깨달아 그 길로 가는 우리의 자녀 후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산지 사방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 그 가정마다 그 가족들마다 하는 사업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온전케 하여 주시옵시고 오히려 평강이 넘치는 복된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와주시며 구세게 하시며 붙잡아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성장시켜 주시고 부흥케 하시며 형통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